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네, 오늘은 아주 간단한 기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마스터 건반이에요. 그냥 네. 저희가 사실 이 우리 마스터 건반도 이거 처음에 갖고 오면서 뭐 자기 기어 리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것들 리뷰를 하고 우리가 쓰기 시작을 했었죠. 네. 근데 이건 저희가 이제 실제로 뭐 제가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하기도 하고 88번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맷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가장 큰 피아노 건반과 동일한 해머터치 88건을 저희가 저희 기본 메인 마스터 건반으로 준비를 했던 건데 네. 모든 사람들이 88건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피아노를 일단 연주를 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88건 놔봐야 뭐 내가 쓰는 영역 요만큼인데 네. 다 놓고 있기가 뭐 그렇기도 하고 애초에 피아노를 치실 수 있는 분들도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88을 치시지만 실제로 건반이나 신스 같은 거 연주하실 때는 76건 소프트 터치 좋아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뭐 브라스라든가 이런 막 이런 업다운 같은 거 할 때 소프트 터치면 진짜 오로록 하면은 바로 네. 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작은 건반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건반 크기도 또 어떤 얇기, 두께, 터치감, 그리고 뭐 이거 길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제각각인데 지금 미니로 내려가면은 이제 보통 76하고 그 다음에 이제 61건 나오고 그 다음에 49건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뭐 35건반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즈에 맞는 것들을 잘 사용을 하시면은 공간도 절약하고 그리고 또 되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연주해야 되는 악기 피아노는 88건으로 치면 좋고 그리고 뭐 브라스 같은 걸 찍을 때는 이 조그만 건반 소프트 터치로 하는 게 좋고 이런 선택지도 좀 더 넓어지니까 좋고요. 또 하나 작은 건반을 쓰는 장점은 여행용.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그 M-Audio의 키스테이션 그 미니라고 네. 그건 32건입니다. 35건이에요. 32건이네요. 네. 진짜 멜로디언만 해요. 네. 한 요 정도 사이즈 되는데 이거보다 더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치면은 막 손가락도 채 안 들어가는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우스로 찍거나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그 버추얼 키보드보단 훨씬 낫다는 아, 그럼요. 거죠. 훨씬 좋죠.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진짜 한 두 옥타브라도 건반 갖다 주는 게 정말 훨씬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더 빨라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를 할 거는 거기서 이제 줄고 줄어서 보통 이제 뭐 76 하나 더 줄고 뭐 61 줄고 한데 거기서 하나 더 준 모델 네. 49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자, 49건 마이크로 키2 요거 콜그에서 나온 마스터 키보드고요. 할인가가 15만 원이니까 굉장히 부담 없는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모듈레이션과 피치 밴드 그리고 옥타브 다운업에다가 바로 다 했어요. 네, 요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까지 네. 지원이 됩니다. 너무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익스프레션 페달 자체를 연결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서스테인 페달에는 버튼이 있어. 그걸 누르고 연주를 하면은 안 끊기게 들리는 정도. 한 마디 정도 유지되는 정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 느낌에서 연주를 하신 다음에 그래야죠. 아 죽겠네 진짜. 아 이 부상투어 한 달째 기침이야 진짜. 네. 그 정도 느낌으로 연주를 하신다. 아, 편집점 만들기 네, 힘드네. 네, 네. 자, 그렇게 연주를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페달을 그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렇죠. 이건 페달도 바로 연결하실 수 있으니까 네. 요거는 뭐냐면 미니의 장점과 어떻게 보면은 그 큰 건반의 장점 딱 중간 영역이 있는 건반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좋네요. 다만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건 단순히 건반 수가 49개가 아니고 건반 자체가 저희가 여기 자로 재볼게요. 애초에 작은 건반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본적인 이 옥타브감과 이 옥타브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렇죠,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88건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재면은 건반 길이가 14.5cm 정도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건반의 너비가 약 2cm, 그러네요. 21mm 정도 나옵니다. 네네. 요거는 요 건반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요 위쪽에서 봤을 때 8cm 정도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요렇게 봤을 때는 약 21이었잖아요. 얘는 약 17, 18 정도가 나오니까 완전히 한 옥타브 정도를 계산했을 때 자, 도에서 다음 도까지 가기 위해 이 친구는 14cm를 가야 되고요. 우리 88 기본 피아노와 같은 사이즈는 16.5cm를 가야 되니까 이 느낌이 얼마나 다른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키보드 소개를 하기 전에 과연 코르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코르그 사이트에 저희가 직접 들어왔는데 여기서 프로덕트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키보드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키보드 마스터 키보드가 아닌 실제로 신디사이저 위주로 나옵니다. 예전에 크게 히트를 쳤었던 뭐 한동안 그렇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크로노스 모델에서부터 다양한 스테이지 피아노와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요런 보코더 형태들의 건반까지 정말 많은 건반들이 네. 출시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가 아니고 우리는 컴퓨터 기어 컴퓨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이쪽에 보시면 요 얼마나 귀여워요. 네. 블루투스 미디 키보드 마이크로키 에어. 야, 요런 건 진짜 너무 귀엽죠. 그렇죠. 그 마이크로키 2가 있고요. 요 말고 뭐 나노 스튜디오 등등등 다양한 재밌는 악기들이 있고, 그리고 이 밑에 우리가 오늘 하는 마이크로키 이거 아닌데? 자, 마이크로키 2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작기 때문에 모듈레이션이랑 피치 밴드가 따로 있지가 않죠. 이렇게 네. 하나로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이게 너무 귀엽다 이거. 갖고 싶다. 두 옥타브에서 딱 끝나네. 두 옥타브 하고 도 나오는 거 여기 25. 이거 배낭에 이것도 쏙 들어가. 이거 쏙 들어가겠어요. 이거 너무 네. 귀엽다. 자, 그 다음에 37은 한 옥타브, 두 옥타브, 세 옥타브 하고 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12 곱하기 3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개로 나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하는 거 49. 그렇죠. 요거는 하나, 둘, 셋, 4 옥타브 하고 뿅 해서 49가 됩니다. 그 다음에 61은 5 옥타브 하고 뿅 해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저희는 오늘 중간 사이즈인 49키를 하게 됩니다. 자, 버즈비 사이트에 가서 볼게요. 15만원이고요. 버즈비 사이트에서 49 말고 61, 37, 25 전부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 너무 착하죠? 네, 가격 굉장히 착하네요. 자, 40키, 49키 모델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해요. 한 요 정도 사이즈가 진짜 뭔가 연주도 하기 편하고, 제가 사실 그 32건반 제가 쓰는 마이크로는 32건을 쓰면은 솔직히 연주다운 연주는 못해요. 그쵸, 그쵸. 흉내는 낼 수 있는데, 근데 요 정도면 솔직히 연주를 어느 정도 피아노로 그래도 옥타브 때리는 느낌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갖고 있다 쳐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연주가 괜찮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전용 에디터 또 소프트웨어가 제공이 되네요. 근데 뭐 사실 뭐 이렇게까지 소프트웨어 안 깔고 그냥 마스터 건반으로 그냥 쭉쭉 쓰셔도 그죠?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를 살펴볼게요. 크기가 일단 길이가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길이는 요 49 모델이 70cm입니다. 70cm. 37 모델은 56cm. 괜찮네요. 그러면 일단 하나 내려갈 때마다 15cm 정도씩 준다는 건데 그렇다면 25 모델 여기서 15가 더 줄게 되면 40cm 두 뼘 정도에 끝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여행용으로 딱 갖고 다니기가 좋겠네요. 또 USB 버스 파워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다 살펴봤고 그럼 바로 연주감을 체크해 보고 네? 갈게요. 피아노부터 해보겠습니다. 피아노가 네.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약간 좁은 감이 좀 있죠, 그죠? 그래도 하지만 너무 작지 않다는 거. 네,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죠. 가고 싶을 때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가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나 하나 찍어주면서 가면 되고요. 세 옥타브까지 올라 자, 세 개까지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요렇게 이런 화려한 플레이 이런 또 산업의 쩔은 그렇습니다. 음악 산업의 쩔어 있는 이거랑 이거랑 동시에 연동을 네, 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좁기는 하지만 어쨌든 피아노로 꽤나 피아노답게 칠 수 있다라는 게 이런 더블로 베이스 잡으면서 요런 게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원래 옥타브 감으로 잡으면은 나인이 잡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좁게 잡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드럼 한번 연주감 볼게요. 드럼은 살짝 하나 올려주시는 게 편합니다. 내려야 되네요. 올리는 게 아니고, 네. 강약 조절 한번 해보시죠. 어때요, 형님? 치실 때 그 벨로시티 감은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디테일합니다. 그러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물론 요런 무거운 느낌 같은 그런 뭔가 터치의 손맛은 좀 적기는 한데 편합니다. 네네. 힘이 덜 드니까 일단. 네. 기타 볼게요. 검은 거 아니에요? 검은 거? 네, 이렇게 피치가 모듈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네, 기타보다 약간 검은 거 같은데. 네, 왜 이런 멜로디가 가야금. 가야금. 네. 네, 아주 좋네요.
그렇죠. 아, 네, 역시 네. 한국 사람이죠. 우리는 한국 사람. 그렇습니다. 자, 뭐 베이스도 그렇죠, 열심히 뭐, 연주하실 수 있고요. 바이올린도 자, 이렇게 다 연주해봤습니다. 네.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건반으로 네.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반이 짧고 터치감은 가볍고 좁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하시고 가격 15만원입니다. 네, 편의성을 위해서 음흠.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고도 좋은데 2호를 보고 싶어요. 어, 저도요. 네. 제일 작은 애. 제일 작은 애. 걔를...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애매하게 작은 건 애매하거든. 그쵸, 진짜. 애매하거든. 작을 거 뭐 확 작아서 그래. 뭐 갖고 다니든가. 우리의 목적성에 맞아야 되는 거죠. 어차피 집에서 팔팔 놓고 칠 건데 어디 갈 때는 진짜 제일 작은 거. 저는 사실 32키도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데 요거 보니까 25키 궁금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귀요미 과연 어떤 네, 느낌일지. 얼마나 귀여울지. 요거 가지고 이제 요거 요 테크닉으로 막 그렇지. 요거잖아요 지금. 요만한 거잖아요. 요렇게. 근데 요렇게. 이제 얘도 없으니까 더 작을 것이고. 그렇죠. 네. 야, 요거 가지고 못해요 뭐 연주 사실 피아노다운 연주는 최소한 3옥타브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뭐라도 코드 같은 느낌이라도 내고 그리고 피아노를 조금 그래도 얼추 어, 이 정도면 갈 데가 좀 있네 라고 하려면 사고는 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건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 고려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컴팩트하고 가벼운 미디 컨트롤러 마이크로 키 2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네. 컴팩트하고 가벼운 네. 마이크로 키 2 그렇습니다. 마이크로 키 2 49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다음번에는 아예 뭐 남은 거 이게 그렇죠. 딱 중간이었으니까 뭐 2, 5, 3, 7 그 뭐 6, 1까지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 건반 작은 거 있으면은 진짜 되게 뭔가 너무 갖고 놀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생겨요. 이 큰 건반 있는 거랑 또 다르게 자꾸 눌러보고 싶고 괜히 그 책상에 있으면은 자꾸 베이스 그걸로 찍는다. 그리고 그 작은 걸로 하면 또 자연스럽게 또 다른 장르의 음악을 하게 되죠. 어, 맞아요. 자연스럽게. 연주감을 뭔가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쵸. 소스를 찾으려고 한다고 그쵸. 작은 걸로 하면 장르가 달라져요. 네. 연주력이 오히려 뛰어나신 분들은 가끔씩 자기의 연주력을 봉인하고 새 장르를 찾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불편함을 일부러 감수하는 것도 좋은 작곡법 중에 하나가 된다 생각을 네. 합니다. 드랍 더 비트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작은 거 쓰시면 아주 좋죠. 그렇습니다. 네. 사운드 잘 찾은 다음에 누르고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뭐 4구건이 아니고 4건이어도 돼. 4건 네 칸 있어도 돼요. 이렇게 네. 자, 오늘 이렇게 마이크로 키2 49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게 가지고 돌아올게요. 네, 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